원하시는 첫째 부자야.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렘비를 원하시면 광화문에 가서 나와서 끝장 토론회를 부를게요. 저는 그냥 청년으로서 그분 좀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지금 대통령직 계신 그분, 마스크 써야 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인데 질서 다들 지켜주시고 이분들도 이 지금 어르신들도 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고 국민입니다. 솔직히 이거 주변 둘러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9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그 9인 이상이란 기준도 웃기고 이거 솔직히 경찰 집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 이거 경찰 집회 아니에요. 주변을 보세요. 이거 그냥 제가 요즘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공부 많이 한 걸 후회해요. 아니 이런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를. 이거 경찰 집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9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게 말이나 돼요? 여기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얘기합시다. 아니 우리 문재인 씨 본인의 청와대 뒤편에 가지고 자기 사람들 모아놓고 술 마시고 5인 이상 모여서 술 마시고 그건 방역법 위반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식 행사니까 상관없다. 공적 행사니까 상관없다. 아니 근데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냥 술포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공적 행사라고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어르신들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여있으면은 무조건 잡아가고 이게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그래서 제 경찰분들 이해해요. 경찰분들 이해해요. 어쩔 수 없겠죠. 위에서 명령 내려진 거면. 하지만 경찰이기 이전에 국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증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못하게 하고 입 다물려고 하려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권 오래갈 것 같아요? 이 정권이 오래갈 것 같냐고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신이 쌓여있는 사회에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찰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 다 같이 합쳐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다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테스 형이 만들어주고 우리 김여정이가 개사해준 테스 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힘내세요. 아 대한민국 일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 점점 빨리 내려와. 기자회견 보다가 턱받치게 웃는다. 내일 못 만들었나 궁금해서 묻는다. 대한민국 아직이 버티기는 하여도 너의 남은 인기를 생각하니 두렵다. 나라를 왜 이렇게 놔둔 양문진
사람이 먼저다. 국민 다 소변으로 국가 깊이 문서를 정의한테 바치네. 문재인 씨가 최근에 한 청년을 고발을 했어요. 자기 비판하는 대자보 하나 만들었다고. 이런 놈이에요. 문재인이. 문재인은 아직도 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간첩이죠. 그거는 뇌가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국가 기밀 문서를 USB로 북한한테 넘겼어요. 그건 밝혀진 사실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수사 안 합니까? 여적죄인데.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이용구 씨. 아니, 택시기사 폭행해놓고, 그거 수사는 왜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그 최근에 방역법 위반 얘기하시는데, 이슬람 사원 예배 가보셨어요? 이번에 라마단 기간 때? 라마단 기간 때 이슬람 사원 가보셨냐고. 거기 바글바글해요. 지금도 바글바글해요. 거기 안 가세요? 거기를 방역법 지킨 거예요? 라마단 기간 거기 예배 가보셨냐고. 그 예배는 괜찮고 정강원 목사님이 하는 예배는 코로나가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슬람 형제들 무서워요? 걔네들 칼 들고 싸우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이에요. 대한민국의 예배 지키고자 나라 지키고자 나서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강원 목사님 한 분이지. 제가 그래서 나온 거고 여기 국민들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 지키려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어르신들이고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 마지막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클을 걸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병 걸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일으킬 때까지 우리 멋지게 애국합시다.
나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민들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상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님에게 태클을 걸지마. 우리를 보고 참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진정한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웠냐고 묻지를 마라.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착각치 마라. 그래 한때 종북 주사파 처단치 못해 그만 방황 속에 자유를 잃었다. 매국노 문재인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잔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내로남불 주사파 탓해서 무얼해. 양심도 없는 잔놈인 것을 지금 당장 튀어 북한으로 튀어 국민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대한민국에 태클을 걸지마.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 우리 청년 맥다니엘 군의 노래와